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마늘과 토마토 이렇게 먹어야 항암효과 극대화됩니다 입니다. 마늘과 토마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들이죠. 어떻게 먹어야지 항암의 측면에서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마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최고의 암 예방식품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마늘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먹죠. 독특한 냄새에 약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늘을 잘 먹는 지역에 암 환자가 적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마늘의 독특한 냄새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인데요. 암 예방은 물론 병이나 노화를 부르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늘이 지닌 약효의 주성분인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되고요. 구연산 회로에 작용하여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자르거나 상처를 내서 공기와 접촉하면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잘게 썰어 10분 정도 두면 효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마늘 생마늘 그냥 이제 드시기보다는 마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민다고 하죠. 혹은 뭐 자른다고 하는데 잘라서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10분 정도 둬야지 이 마늘 내 그 효소 작용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마늘이 가진 그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늘 드실 때는 꼭 잘라서 공기와 10분 정도 접촉을 시켜서 마늘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화알릴은 뛰어난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체내에서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요소를 활성화시키고요. 해독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마늘에 함유된 미네랄인 셀렌, 암의 원인 중 하나인 과산화지질을 분해하는 글루타치온과 페록시다제라는 효소의 구성성분입니다. 곱게 다져서 요리에 풍미를 더하거나 통째로 구워 먹으면 마늘 좋고요. 매일 먹어야 하는 식품으로서 가급적이면은 10분 이상 공기와 그 접촉을 시켜서 그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것을 권합니다. 마늘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많이 먹을 수 좋다. 우리가 이제 마늘에 대해서 고민할 건 어떤 부분이냐?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뭐 마늘이 좀 너무 독하다, 맵다 하시는 분들은 구워서라도 이제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 나는 생마늘 좋아한다. 저는 생마늘 좋아하거든요. 꼬치장 찍어서 많이 먹는데 그러신 분들은 잘라가지고 공기와 10분 이상 접촉시킨 다음에 먹으면은 그 안에 효소가 활성화돼서 항암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마늘의 주요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신인데요. 알리신은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인 화합물인 황화알릴입니다. 알린이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 알리신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린이 이제 마늘 알린이나 성분이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썰거나 다져놓으면은 알리신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당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셀렌, 두 번째 이제 성분은 셀렌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화와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C 재생에 작용을 하고요. 과다 섭취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과다 섭취 부분은 자연식품으로 많이 섭취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뭐 보충제, 영양제를 통해서 셀렌을 이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하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이 토마토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 색소 성분입니다. 녹황색 야채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작용은 대표 항암 물질인 카로틴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카로틴과 비타민 C, 비타민 E도 많이 들어있고요. 각 성분이 서로 결합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암과 여러 가지 질병,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를 많이 먹는 지역은 암 발병률이 적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구강, 식도, 위, 대장암의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60%가 낮다고 해요. 하와이에서는 위암이 적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암 발병률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립선 암 발병 비율이 낮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권장량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 최소 하루 한 개 이상은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그 토마토의 그 빨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토마토는 사실 뭐 채소긴 하지만 과일같이 뭐 달기도 하고 맛이 있죠.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구하기도 쉽고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코펜. 베타카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항피로,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요.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카로틴, 비타민 A인데요. 눈과 피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식물에 함유된 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마토를 먹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토마토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재료, 토마토 150g, 오이 100g, 바질, 내장의 5장, 레몬 1개입니다. 잘 씻어서 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내고요. 4등분을 하고 오이는 길이를 반으로 자릅니다. 바질은 겹쳐서 둥글게 말고요. 레몬은 과즙을 짜줍니다. 모든 야채를 이제 주스에 갈고요. 레몬 과즙과 잘 섞어줍니다. 기호에 따라서 내가 좀 단 걸 좋아한다? 꿀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 잘게 썰어서 먹으면은 공기면과 그 접촉하는 부분들은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늘은 좀 잘게 썰어서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10분 이상 접촉시켜서 드시면은 마늘이 가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리코펜의 소화 흡수를 위해서 생토마토보다는 익혀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리코펜을 더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토마토 볶아 먹는 경우도 많죠. 토마토 뭐 계란하고 해가지고 볶아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은 토마토로 드셔도 좋고요. 그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리코펜의 소화 흡수를 내가 좀 집중적으로 높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익혀서 먹으면은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토마토 아주 강력한 항암 식품으로서 실제로 암을 발병을 낮추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있는 암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마늘과 토마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마늘과 토마토 섭취하신다면은 내 몸이 암세포를 없애는데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항상 마늘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